안녕하세요.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채널 이탈리아 리카리카의 리카리카예요. 정말 오랜만에 농원을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다육이 농원의 다육이들 시리즈로 있으니까요. 제가 위에다가 링크 걸어드릴게요.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도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탈리아에서는요, 한국처럼 그렇게 정말 다육이를 다양하고 또 아주 그 애지중지하면서 우리 참 예뻐하시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정원에 두고 보는 그런 꽃들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한국보다는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한국하고 기후나 또 이런 위치가 틀리니까 또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종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화원은요. 화원이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. 농원보다는.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꽃을 주로 키워서 파는데요. 처음에 이제 씨를 심어서 꽃을 피워서 또 점점 자라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팔거든요. 그래서 꽃을 파는 곳인데 그 다육이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다육이 코너를 보여드리고요. 우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체적인 화원의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요. 혹시 다육이 보시고 나서 더 보고 싶으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이 화원에서 키우는 예쁜 꽃들도 보실 수 있답니다. 자, 그럼 들어갑니다.
여기까지 많은 다육이들을 보셨는데요. 지금 이 바르카 농원에서 키우고 있는 그 다육이들은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. 자, 여기 지금 산세베리아 잠깐 더 보시고요. 지금부터는 그냥 이 화원에서 키우고 있는 꽃들을 보여드릴게요. 꽃을 심는 계절이, 그러니까 꽃을 심는 철이 지나서 지금 많은 종류는 없는데요. 그래도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, 우리 그 바르카 농원의 꽃들과 여러 가지 다육이들 어떠셨어요? 마음에 드셨나요? 잘 보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, 차우차우. Thank you.